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의 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부품 관련한 표준 부품에서 요 고정판, 몰드 베이스 고정 볼트 삽입에 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트 베이스에 관련된 볼트 삽입 방법은 똑같고요. 그중에 저는 이제 상고정판 볼트를 하나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 있고요. 볼트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세트를 뜻해요. 일단은 자동 신형이라는 거는 우리 가이드 핀을 보셨던 것처럼 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인덱스 5로 되어 있어요. 이값 또한 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에 베이스 안에 이런 어떤 그 볼트에 대한 M 사이즈라든지 위치 값이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동 신형을 이용을 해서 부품 삽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베이스가 표준 규격일 경우에는 위치 선택, 사이즈, M 사이즈 선택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임의대로 이제 조금씩 어떤 비표준은 몰드 베이스로 바꿨다 하실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 신형보다는 수정은 위치에 대한 수정은 어떤 뭐 XM0, XM1, 2, 3로 수정이 가능하지만은 그 한꺼번에 일일이 이제 검색을 해서 다 하나에 하나씩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위치 값에 대한 어떤 작업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 신형보다도 볼트 한 세트, 한 개가 한 세트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M 사이즈를 결정을 하시고 위아래 Y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한 세트로 일단은 X0점에 삽입을 하고 나서 일단은 Y C 값을 검색을 해서 현재 이 값도 몰드 베이스에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0 혹은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Y 값에 대해서 위치 이동을 일단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Y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호를 갖겠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베이스에 요 몰드 그 볼트가 세 세트가 들어간다. 요 카운터까지 이제 맞게끔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요 볼트가 세 세트 들어가는 양쪽에 두 세트가 더 추가가 된다 할 경우에 볼트 일단은 삽입된 볼트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부품 삽입 한 세트가 추가가 됐어요. 그 위치에 부품 삽입 하시고 나서 이제 총두 세트를 더 삽입을 하신 다음에 스냅을 이용을 해서 10mm만큼 얘네들을 이동을 하겠다. X축으로만. 이렇게 스냅 값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1단위로 엔터. 다시 움직여 보면은 이게 10단위로 변경이 돼서 스냅을 걸어서 부품에 대한 어떤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프론트 상태로 이렇게 보셨을 때이 카운터 형상 맞게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은 뭐 하트 고정 볼트, 하고정판, 다리 고정 모든 방법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베이스 볼트를 이제 삽입을 해보시면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몰드 베이스 볼트 삽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